루벤은 아니 라헬이 죽었으면은 자기 어머니께로 돌아와야지 그러면 되냐 그래가지고 가서 빌하 그 텐트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침상을 라헬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죠. 그렇게 옮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 의인 아버지의 그 일을 제가 나서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그렇게 세 가지 전략. 그래서 전쟁, 기도, 그 다음에 증정하는 물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태인들의 전통이 나라마다 하나님과 나라 사이에 중개하는 천사들을 두고 있다. 토라를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사단은 야곱은 토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사단이 야곱을 치려고 이렇게 달라든 것이다. 그런 어려움들이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해 동안 가르친 출람 장로님, 출람 목사님의 그 토라 포션 있는데 그것을 그것들 중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부분씩 번역을 해가지고 매주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문자 파일로 이번에는 요셉 슐람의 야곱의 떠남과 그를 섬기는 하나님 2019년에 강의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필요하신 분은 공부도 하시고 또 필요한데 쓰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내며 사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부탁해서 그 지금 사자들 보내면서 여기에 사자들면은 자기 집에 종들을 보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랍비들이 해석한 부분들을 보면은 천사들을 라곱을 호위하는 천사들 또 보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다.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든 사자들을 보내면서 내 주에서 그러니까 형을 여기서 나의 자기를 낮춰서 너의 주인이라 종 야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 땅을 떠나가지고 지난 20년 넘게 그 21년 동안을 라반에게 붙여서 그 라반은 자기들의 어머니의 오빠니까 다 알지요. 라반에게 붙여서 살았다. 그래서 붙여서 이 말은 영어로는 sojourner 거기에 나그네처럼 거기에 손님처럼 그렇게 얹혀서 살았다. 내가 거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해오던 참 토라를 공부하고 또 이런 그 선물을 보내는 것은 내 주께 그러니까 형에게 좀 은혜 받기를 원한다. 좋게 눈에 좋게 보여지기를 화해하는 뜻으로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들 알 수. 이게 야곱이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냥 아주 마음이 그냥 뭐라 그럴까 어디 그냥 올 때 갈 때 없이 그냥 좌절하는 그러한 상태 그냥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distressed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는데 엄청난 그냥 그 고민 속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그래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야곱이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이제 보통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 가지 전략. 그래서 전쟁, 기도, 그 다음에 증정하는 물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태인들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대로 이렇게. 그래서 8절에 보면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전쟁이 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남은 때는 피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짰기 때문에 남반 같은 이 랍비는 지금까지 우리 유태인들이 살아남았다. 한 나라에서 유태인들이 그냥 칙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없애라, 청소를 해라, 또는 전부 제거해라, 또는 뭐 떠나게 해라 이렇게 했을지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또 유태인들 받아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어디서 받아주는가, 또 어디서 자기들 이렇게 좀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는가, 이걸 잘 분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드리는, 뭐 하나님께 명령은 구약 신구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명령하거나 예수님께 명령하거나 성령님께 명령하는 그런 툰은 하나도 없다는. 저는 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북에는 지금 아주 중장비로 무장을 하고 소련제 무기, 중공제 무기, 또 자체에서 개발한 무기, 그리고 핵탄두까지 지금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을 겁주면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것도 이런 전략으로 해나가야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이니까 않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잘 돼서 남북한의 사회는 격차가 좀 줄어들게 지혜롭게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단과 건너게 돼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 오기 전에 그 얍복강인데 거기서 지금 얍복나를 두 여정과 두 아내와 열한 아들 인도하여 얍복나를 건네고, 야곱은 거기를 건네지 않고 지금 혼자 남아서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 역사 가운데 우주적 사건의 하나로 본다, 유대인들은. 그건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랍비는 에서를 호위하던 천사, 거의 사탄의 영에 가까운 그런 그 악마의 영, 그런 자가 이렇게 좀 야곱을 와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붙어서 끝까지 붙어서 그 좀 놔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환도뼈를 쳤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제부터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 천사가 임의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다음 장에 나오죠, 주실 그 이름을 이제 넌지시 알려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 나라마다 하나님과 나라 사이에 중개하는 천사들을 두고 있다 얘기고, 그리고 야곱은 중재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이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랍비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야곱이 지금 깊은 근심과 고뇌에 빠져 있으니까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서 이 어려운 것을 좀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축복을 하라. 막 그렇게 강력하게 붙들고 안아주니까 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유태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참 타향살이로 흩어져서 2000년을 살아왔는데 언젠가 우리도 새벽이 온다. 구원의 날이 온다. 위에서 새벽이 올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투쟁한다. 이런 개념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스라엘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야곱이 나오지요. 그때는 육신적으로 표현할 때는 야곱. 그 영적으로 관련된 일이나 또 야곱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그렇게 둘로. 그래서 야곱은 두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근데 꼭 같은 경우가 또 한 군데 있는데 어디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인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 그때 이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은 예,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만인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뵌 땅이다. 그래서 부니엘. 그러나 31절에는 그가 turn to,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라.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는 후손들이 이때 지나면은 야곱이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얻은 그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향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부누엘. 여기는 같이 그냥 분이엘 했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피차 운이라.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뭐 가짜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랍비들의 해석은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것은 그렇게 그 순간은 가짜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순간은 진정으로 참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서로 껴안고 이렇게 좀 정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나 입맞추다. 입맞추다 하는 단어를 보면은 입맞추다. 그래서 이런 다트가 성경에 나올 때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거기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일 에돔으로 가서 만나러 갈 테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건 여기 꼭 가서 만난다기보다도 살다 보면 가서 만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했을 수도 있고 또 좀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그러한 그 선포로 후에 거기에 세일로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오바댜에 선포를 했는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에서 야곱이 돌아오는 것도 실제로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알리아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바댜도 알리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파르딤들이 그러니까 또는 아누심들이 유럽에서 그렇게 고통받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남방 네게부 지역을 이게 차지한다. 남방 성읍들이 오는데 네게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신람 장로님은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전에 두 가정을 그리 미리서 보내가지고 거기를 개척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스바라시 와서, 이건 스바라스는 스페인이나 그런 쪽에 사는 사람이 좀 더 더운 지역, 따뜻한 지역이니까 스바라시 가서 살기가 알맞지 않은가, 이러면서 그쪽에 미리서 보내서 마을을 이루도록. 그리고 또 이 신람 목사님이 한번 보니까 그 텔레비에서 나와서 보이는데, 이 그 안우심들 종교 재판을 하던 그 당시에 강제로 개종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오려면은 기독교인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강제로 개종을 당한 것도 어려운데 또 강제로 개종을 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부정을 해야 유대교로 또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술람이 맨 처음에 이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저 포르투갈 가가지고 안우심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연구하는 학자들, 그때 그 상황들, 지도자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제주도 가서 그것을 좀 참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해서 안우심들이 지금 돌아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열려고. 그러니까 개정 이 귀환법에 보면은 다른 종교, 그러니까 개종을 했던 안우심들은 유태인 아니다, 그래야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들이 개종을 했을지라도 유태인으로 그동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건 유태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걸 법을 바꿔서 이것을 알리아 대로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왜 그렇게 야곱은 어려움을 겪는가? 왜 어려움을 겪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참 땀방울이 참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또 어떤 랍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자비를 하루 종일 자비를 베풀지라도 사탄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토라를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사단은 별로로 여긴다. 그 인물이고 야곱은 토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사단이 야곱을 치려고 이렇게 달라드는 것이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17절에 보면 숫고세일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고시라 부르더라 생각하고 동물 복지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건 바단 아람에서 들어와서 세겜성에 이르는데 22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돌아왔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원문은 샬렘 이렇게 했어요. 샬렘. 샬렘은 어떻게 보면 인택트 또는 완전한, 퍼펙트. 그렇게 해서 아주 뭐 하나 상처 없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야곱의 그런 그 좀 전쟁을 겪지 않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22년 만에 그 땅에 돌아왔다는 그런 말이 평안이다. 또 재정적으로도
온전하게 이렇게 평안히 돌아왔다, 안전하게.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그동안에 참 14년 동안 세겜과 에벨의 예시바에서 공부하고 닦은 것을 바다나람에 가서도 그대로 지키고 그 영적인 상태로 온전하게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축복을 어떻게든지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그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딱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좀 낮추어서 얘기를 할 때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또는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아들이다,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큰 수치를 주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화낸 것에 대해서 아직 저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49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러나 사람을 저주하진 않고 시몬과 레이가 분노한 것에 대한 그 분노에 대한 저주만을 합니다. 35장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22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단을 쌓고, 또 거기에 그 엘 베델, 이렇게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서운하는 것을, 맹세했던 것을 22년 만에 이룹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어떤 랍비 생각에는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생각하고 먼저 이곳에서 그렇게 좀 단을 쌓고 맹세한 것을 지켰더라면은 디나와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건도 나게 하고, 또 디나가 아웃고잉으로 이렇게 나가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게 좀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리브가를 위해서도 울고 또 드보라를 위해서도 우는, 그래서 드보라와 리브가 이름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슬퍼하고 있을 때, 울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 그래서 밝을 때, 기쁘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나오리라. 국민과 많은 국민, 여기서 많은 국민들 복수를 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과 므낫세가 더해질 것을 여기에서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토라의 법에 따르면은 한 사람이 두 자녀와 자녀와 결혼할 수가 없다. 그 땅 밖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는 그 자녀와 결혼해서 한꺼번에 살 수 있지만 그 땅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두 아내를 거낼 수가 없다. 자매를. 그래서 그리고 또 드라빔을 찾을 때 누구든지 드라빔을 도적질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 죽임을 당한다. 그 선포로 이렇게 제 명예 못 살고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지금은 베들레헴 도시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장사를 한 것은, 그것은 또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길로 통과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제 야곱은. 그래서 그 길로 통과하는 라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런데 랍비 중에는 이 르우벤을 변호를 하는데 실제로 가서 빌라와 통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빌라는 지금 라헬의 그 종이 메이드 서번트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일생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라헬이 죽어서 이건 이 야곱을 볼 때는 라헬을 생각하고 늘 가까이 지냈던 빌라와 그 거기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 침상을 거기에 두니까 르우벤은 아니 라헬이 죽었으면은 자기 어머니께로 돌아와야지 그러면 되냐 그래가지고 가서 빌라 그 텐트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침상을 라헬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죠. 그렇게 옮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 의인 아버지의 그 일을 제가 나서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그래서 그 침상에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르우벤이 그 다음에는 장자 직분은 잃었지만은 장자 직분을 잃은 것이 이게 49장에도 나오고 나중에 또 역대상 5장 1절에도 보면 르우벤이 장자 직분을 잃었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르우벤이 항상 순서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장자 서열에. 그리고 황금 송아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장자로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나오고 땅도 장자가 받는 두 배를 받았다. 그리고 36장에는 에서의 후손들 곧 에돔 에서 곧 에돔의 대략 그러니까 he is 에돔 그러니까 에돔 땅도 그 이름이 에서인 에서 그 에돔이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땅 이름도 에돔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에서 이렇게 그 후손의 기록이 이렇게 있는가? 이제 랍비들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기록하실 때 뭐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에서의 후손은 이런 악한 것들을 한 것이 그 후손이다 하는 것을 간접 이제 표현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얘기를 하려면은 여기에 앞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제 그 중에 첫째 또 며느리인데 시부원은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홀리바는 아버지가 둘이다 이런 얘기 여기에 그러니까 사생하다 이거예요. 이게 시부원의 딸로 또 아나의 딸로 그래서 이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보면 그러한 것이 고라도 마찬가지. 고라도 그렇게 아주 사생아로서 태어난 그러한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처가 아니고. 그런데 여섯 에서의 아들이 여섯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말렉 이것은 아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정하게 보시고 천하에서 이름을 제해라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악한 짓을 한다고요 아말렉이.